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희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항공은 흉내낼 수 없는 흥빨나는 명품 벤스와 뽀얀 비주얼로 승객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신명나게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항공과 함께해 주신 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희 에어라인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발랄하고 귀여운 서비스로 승객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자, 시작. 오늘은 특별히 네. 기장이 된 이유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요즘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 빠밤! 오늘 선곡을 기깔나게 한 항공사가 어딘지 네. 여러분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봅시다. 조용필 선생님의 푸진한 닭에 여행을 떠나라. 푸진한 닭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황야를 향했어 계곡을 향했어 2절. 야, 왜 이렇게 높은 데는 날 주고 가요? 지가 키를 높게 키를 높게 잡아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애창곡이죠. 그렇죠. 실제로도 여행 갈 때 차에서 많이 듣고 가는 아 그럼요 하고.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많이 리메이크를 했던 곡이에요. 이 노래 그 중에 우리 팝식스도 포함이 되었군요. 그렇죠. 거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저는 이번에 남아메리카. 아메리카로 갑니까?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로 갑니까? 또 열정. 아하. 열정하면 또 남아메리카잖아요. 네. 서른도 선배님의 삼바의 여인. 삼바의 여인.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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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자, 오 잠깐만. 삼바 오케이 나 이제. 삼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포!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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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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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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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오늘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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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이번에는 물 넘고 바다 건너 권성희 선배님의 하이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스트롯 시즌2 1대1 데스매치에서 공소원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아, 공소원 씨가 이 노래 굉장히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코발트빛 바다 늘어진 야자수 아래 코발트 빛바다 늘어진 야자수 아래 아롱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국의 아가씨 칵테일 한 잔 두 잔 처음 들어가는 하이난의 밤 분위기에 취했어 그 사랑에 취했어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하나 둘 셋 넷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젊음이 불타는 하이난의 밤 투 쓰리 포 아아 잊지 못할 하이난의 밤 우리가 다음에 이 유튜버가 더 잘 돼서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촬영을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아 그럼요 열심히 하십니다.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제주도 푸른 밤. 아
너무 좋아, 명곡이죠 진짜. 명곡. 세대별로 네. 제주도 푸른 밤은 원곡 가수분들 다르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성원 선배님 버전으로 알고 계시고 네. 저는 네. 성시경 선배님 버전으로 그렇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아 너무 감미롭다. 제주도는 저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제주도를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못 가봤거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다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오늘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 푸른 밤 준비했습니다. 저는 북아메리카로 갑니다. 아 좋죠 좋죠. 북아메리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마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짜라라라 빠밤 짜라라라. 자, 이 노래를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꼭 보셨어요? 맞아 혹시? 봤어요. 네, 그 영화에서 배우 심은경 씨가 직접 불러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잘 부르시고 굉장히 실력자.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 같으시더라고요. 미스트롯 시즌 스포츠맨 한번 나오신다. 아, 그분이 미스트롯 왜 나오셔요? 찬원이의 매력 발산.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바라바밤 바람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나성이라고 하면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를 한자식으로 번역을 해서 나성이라고 하는데 LA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여행지가 또 있죠. 할리. 나 거기 앞에 가서 진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하얀색 맞아요. 그 할리우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 이렇게 꽈 이렇게 하고 앞에서 네. 인증샷 맞아요. 한번 찍고 싶어요. 이렇게 꽈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네. 제가 선곡한 곡인데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너무 힛도가 존경하죠. 너무 존경하는 그럼요. 김용임 선배님의 네. 사랑여행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험난한 가시밭길 그대와 함께라면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 길은 분명 꽃길. 힘이어드세요. 힘이어드세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히또와 함께 기꺼이 여행을 떠나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여행 갔던 추억을 되살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의 비행 서비스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 다짜고짜 아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영어로 스피드 퀴즈를 내서 영어로? 영어로. 자 No No 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영어도 쓰지만 중국어를 좀 섞어서 문제를 낼게요. 제가 중국어를 알아두는 사람이 아! 저는 그러면 민호 형한테 전화를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저희가 영어도 하지만 설명이 안 될 경우엔 중국어를 좀 섞어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왜냐면 글로벌한 방송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 TV조선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글로벌 인재를 그럼요. 찾고 우리가 바로 글로벌 스타다라는 걸 오늘 한번 인증을 해볼게요. 케이프롯의 그렇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맞아 영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여행 취지에 맞게 그래요. 저는 제 영혼의 소울메이트 황윤선 씨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 알겠습니다. 바로 걸게요. 갑니다. 예, 여보세요. 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는 거 맞춰야 돼. 뭐라고요?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트로트를 맞춰야 돼. 네, 네. 가사 얘기할게. 그래요. What is you? Please don't leave me. 날 떠나지 마. 그니까. 안 해, 그러니까. 자, 이거를 트로트. What.
왓이 뭐야? 왓이 무슨 뜻이야? 뭐. 그러니까 자 종합해봐. 뭐. 아, 뭐 뒤에 한 글자만 붙여봐. 뭐 뒤에. 뭐야. 정답. A famous song, famous song, a good song, a tension up song, I'm sing too. 쿵쿵따리쿵쿵따. 어. 쿵쿵따리쿵쿵따. 타이틀, 제목. Song name. 유행가 신나는 노래. A famous song, famous song. 유명한 노래? 어? 유명한 노래를 세 글자로. 유명한 노래를 세 글자? 네. 다 나왔는데. 쿵쿵따리쿵쿵따를 나와놓고 왜 제목을 못 맞춰? 유행가 노래 가사. 제목. 유행가. 그래. 자 간다. 타이트 진. 진. 타이트 진? 타이트 진. 체인지 청바지 가. 제목. 제목? 나태주가 불렀잖아요. 너는 내 남자. 그렇지. 오케이. 자 간다. 맞았어? 샤인 데이 I will come back. 나는 돌아온다. 그렇지. Sunrise. 윤성이 영어 잘하는데. Sunrise day. I will come back. 해뜰라. 정답. 나 잘하는 것 같아. Very, very good. 지 잘하는 것 같아. 끝. 베리 굿. 지 잘하는 것 같아. 끝. 윤성아 안녕. 이재 형도 있어요. 이재 형. 우리 찬원이 데리고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윤성아 너 근데 그죠? 생각보다 네. 되게 영어 잘한다. 저 나름 그래도 중학교 때는 잘했죠. 근데 윤성이가 또 제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 고등학교 때 너 영어 시험 몇 점 맞았어? 이거 비밀로 해도 돼요? 비밀로 해도 되냐고? 비밀로 해드릴게요. 몇 점 맞았는데요? 한 50점은 안 넘었어요. 50점은 절대 못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갑작스럽게 전화했는데 네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고마워. much.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Bye. 갑시다. 자,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민호 형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힘이면 된다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헬로. 예, 그냥 맞추시면 돼요. 갑자기 문제를 맞추는 거야? 니래. 왜 자꾸 중국말이 나와? 혹시 이거 몰카야? 메이오 CGN. 도전. 영화예요, 영화. 유. 이거. 니知道吗? 我是谁呀? 我知道. 你是김이지? 你是김이지? 어떻게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패스. 와. 他是我的人. 你为什么不说呀? 그는 나의 남자라고?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이 못해? 정답!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이 못해? 정답! 뭐라고 해야 되냐? 중국말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직역을 하려니까 힘드네. 자 말투를 잘 들으세요 지금 말투를. 유비야 비얼쿠. 패스. 아니 중국말로 해봐. 중국말로. 땡. 이거 너무 어렵다.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 다시 하면 잠깐만요. 안 돼? 나 노래 제목으로 다시 할게. 안 돼. 다시 못해. 아니 뭘 맞추라는 거 좀 알려주고 문제를. 형. 근데 형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다면 뭐. 그랬다면 다행인데. 아니 니네 프로그램 봤어 형이.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너무 신선해서 좋았어.
오.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플레이리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 사랑해요. 네, 안녕. 내일 봐. 네. 자, 이렇게 해서 4대 1. 4대 1로. 야, 1도 어거지로 맞춰서. NG. 이찬원이 승리하였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일단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춰준 우리 저 황윤성 씨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 윤성이가 이렇게 잘 맞출 줄 몰랐네. 영어 지식이 이렇게 풍부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 알아듣는 모습에 반전 매력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로 오늘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꽉 한번 채워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워드립니다. 히디 또디와 함께하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 리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